F샵, 파샵, 운지키와는 다르게 C플랫을 연주하는 운지는 통상적으로 두 개가 많이 쓰이는데요. 조표로 플랫이 붙었다 라고 하면 아까 C 아래 작은 버튼을 누르고 같이 연주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조표가 아닌 임시표로 붙었다 라고 하시면 라, 샵, 운지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어떤가요? 운지가 기본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거와 같이 C 메이저나 G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거와 같이 조금 더 편하게 돌아가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일단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 잡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의 높나가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홍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색소폰 초급편 레벨 2 2권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전 초급 1권에서는 기본적인 4분음표와 8분음표 연습이 기본이 되는 C메이저와 G메이저 곡들로 운지 연습과 소리내기를 충분히 연습해 보셨을 텐데요. 2권에 넘어오시면서부터는 플랫이 하나 붙은 F, F메이저 혹은 D마이너 키를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표 플랫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보고 갈게요. 플랫은 원음보다 반음 낮은 음을 칭하는데요. C 플랫이라고 하면 C보다 반음 낮은 음, 그러니까 라보다 반음 높은 음, 라샵과 같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파샵, 그러니까 이전 G 메이저에서 썼던 F 샵, G 플랫, F 샵, 파샵 운지 키와는 다르게 C플랫을 연주하는 운지는 통상적으로 두 개가 많이 쓰이는데요. 라, 샵, 라, 샵 혹은 C플랫.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라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사이드 네모가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 중 가장 아래 것을 누르면 라, 샵 이 소리가 나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테너 혹은 소프라노 라, 샵입니다. C 원래 C 혹은 라 음과 비교해 보자면요. 보신 것과 같이 C보다 반음 낮고 라보다 반음 높은 C 플랫 혹은 라 샵 운지가 표현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키는 대개는 C 플랫 조표에 C 플랫이 붙은 F 키 같은 경우에는 대개 C 아래 작은 버튼까지 한 손가락으로 같이 눌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라 샵과 같이 임시표로 많이 나오는 조표가 아닌 임시표로 나오는 구간에서는 라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드 키 제일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C 플랫을 C와 작은 버튼을 한 손가락으로 한 번에 누르실 경우에는 C 플랫 그리고 라, 솔, 파, 미, 레도 쭉 하행하거나 상행하는 동안에도 같은 운지를 유지하셔도 상관없지만 C 플랫에서 C를 넘어가거나 C에서 C 플랫으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습니다. 갑자기 내추럴 C를 누를 일이 없는 플랫이 붙은 조표 F키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연주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 버튼을 누르거나 상행하는 버튼을 누르셔도 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C 플랫을 누른 상태에서 F 메이저 스케일 한번 연주해 볼게요.
온지가 기본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거와 같이 C 메이저나 G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는 거와 같이 조금 더 편하게 돌아가죠. 그렇지만 이 운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C 플랫에서 C로 넘어가거나 C 내추럴에서 C 플랫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라, 샵, 라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버튼 하나 눌러주는 이 키를 쓰게 되는데요. 대개 이 키는 샵이 다섯 개 붙었을 경우 혹은 라에 샵이 붙었을 경우 혹은 임시표로 라, 샵 혹은 C 플랫이 나왔을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조표로 플랫이 붙었다 라고 하면 아까 C 아래 작은 버튼을 누르고 같이 연주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조표가 아닌 임시표로 붙었다 라고 하시면 라, 샵 운지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연습곡에 적용을 해보자면 연습곡 2번 상록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바디까지는 C 플랫보다는 라, 샵 운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C가 내추럴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없는데 여기서 C 솔레 파미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다시 떼기가 힘드시니까요. 이전 C 메이저 스케일 연습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시다가 비바람 받고 눈보라 쳐도 눈보라에서만 이렇게 라 잡은 상태에서 사이드 키로 연주해 주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습곡인 숨어오는 바람 소리나 10월의 어두 멋진 날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조표에 플랫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여기에서 플랫을 C 플랫을 한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연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기본적으로 C 메이저 스케일과 G 메이저 스케일의 여러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F 메이저 플랫 하나 들어간 것쯤 너무 어렵지 않으실 거라 믿고요. 자, 어떤가요? 새로운 조표인 플랫 하나 붙은 연습 생각보다 어렵죠. 가장 간단하게는 조표에 플랫이 붙었을 때는 C 플랫 키로 생각하셔서 C에서 아래 버튼을 같이 누르는 키로 연주를 해주시면 가장 수월하실 것 같고요. 임시표가 많이 붙거나 임시표로 변환이 되는 키들은 C 플랫을 한 번에 잡는 것보다는 라, 샵, 운지로 생각하셔서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수 있다라는 팁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용입니다. 드디어 색소폰 레벨 9 초급편, 중급편이 출판되었습니다. 교재 구매 방법은 아래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장인영 색소폰 TV의 정식 교재 색소폰 레벨북이 출간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정보 올릴 수 있는 장인영 색소폰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